너무 가까운데? 부담스러워. 네, 안녕하세요. 반가, 반가. 빼야지. 반갑습니다. 차차차, 차차차. 아, 머리 왜 이래? 누가 보면 안 감은 줄.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가까우면 좋아요. 푹 쉬셨나요? 아, 3일, 3일이셨죠, 3일? 3일 쉬었는데 왜 이렇게 피곤한 거야? 콘서트 너무 행복했어요. 아, 저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와주셨군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콘서트 최고였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 콘서트 때 열정을 다 쏟아 부으셨잖아요. 정말 행복했답니다. 지금도요. 아, 감사합니다. 콘서트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첫 공하고 막 공만 갔는데 시간이 흐르는 게 너무 아쉬웠어요. 하나 안경 쓰니까 해리포터 같군요. 어디 갔어? 내 번개 모양 어디 갔어? 만들어야 되겠다, 이제. 찰싹찰싹 때리면. 안 생기나? 아, 아파. 손톱으로 긁었더니. 안경 쓰니 귀염귀염. 벗으면 어떤가요? 이 안경에 엄청난 비밀이 있지. 안경알이 없습니다. 아, 콘서트 진짜 저도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뭔가, 아, 진짜 진짜 오랜만이었잖아요. 뭐 그동안 공연은 많이 했지만 제 개인 콘서트는 작년에는 또 인기현상 콘서트 연말에 준비하고 하느라 제 공연은 할 생각을 전혀 못했고. 콘서트 때 영업 성공해서 남자친구도 오빠 노래 듣기 시작했어요. 어, 나이샤. 나이샤. 그 귀에 나는 남성 팬. 아, 근데 저 생각보다 놀랐잖아요. 진짜 밤콩 때 남자분들이 의외로 많아가지고. 저첫 번째 단독 콘서트 할 때도 남자분들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남자분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 깜짝 놀랐네. 진짜로. 이런 적이 없었는데.
놀라버렸지 뭐야. 시험 2주 남았는데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저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아, 지난번에 그 중학생 친구 아니었나? 맞죠? 고등학생 친구였나? 중학생 친구였나? 시험 2주 남았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시험이 정말 중요하지만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준비한 대로 열심히, 잘 준비한 대로 좋은 결과 나올 수 있길 바라고. 힘들어도 2주만 좀 참고, 또그 시험 끝나고 놀면 되니까 2주만 책상과 씨름, 책과 씨름 해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직도 단콘의 여운이. 아이고, 저 또한 그렇습니다. 아, 이번 단콘에 좀 많이 애착을 갖고 준비를 해가지고, 물론 모든 콘서트가 다 그랬었지만, 이번 콘서트도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라, 아,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진짜. 재밌게 봐주셨다니. 이게 가사집이에요, 이게. 몸 컨디션 걱정됐어요. 아, 조금 힘들긴 했어요.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허리 너무 건조해가지고, 와, 진짜 이렇게 건조한 허리는 또 처음이라. 난방을 왜 이렇게 세게 트는 거야, 노래하는데. 진짜 너무 힘들었어. 물을 그렇게 많이 마셨던 공연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하면서. 아, 제 콘서트 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콘서트 총 하면서 이 무대에서 먹는 물이 총두 통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두통꽉 채워서 다 먹은 것 같아요. 한 공연에만. 아, 너무 더워가지고 목이 계속 건조하니까, 와, 이거 노래하다가 죽겠다 싶더라고요. 아, 뭐 그거도 아, 그리고 밖으로 나오는 음향은 좀 괜찮았는데, 아, 인이어가 사실은 채널이 피아노 채널, 목소리 채널, 뭐 다른 밴드랑 할 때는 뭐 드럼 채널, 모든 채널이 다 따로따로여야 되는데, 이번에 그 대원 라이브 콘텐츠 홀이 인이어 모니터가 하나예요, 채널이. 그래서, 와, 그게 좀 힘들었죠. 영주 씨도 힘들었을 거고, 저도 힘들었고. 서로 이제 자기 소리가 더 크게 들려야지 편한 건데, 이게 또 그렇다고 제 목소리가 안 들리면은, 저는 뭐랄까, 노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소리가 안 들리면은 무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 본능이에요, 본능. 더 크게 내야 되니까, 내가 원래 가진 사운드보다, 원래 이제 몸에 익혀 있는 것보다 귀에 피드백이 돌아오지 않으면 더 크게 내야 돼가지고, 그러면서 막더 지치는 거죠. 아, 그래갖고. 근데 뭐, 다. 그런 것까지도 다 이겨내야죠. 열악하나 중에 훌륭하셨어요. 아니, 열악하진 않았어요. 열악하진 않았고, 그냥 조금
평소보다 힘든 요인이 한두 개 정도 있었다. 뭐, 그 정도로. 아, 근데 진짜 건조한 건 너무 힘들었어. 목이 지금 완전히 돌아오진 않았죠? 오빠 공연을 보러 가고 싶은데 쉽지가 않네요. 시험 없고 한가할 때꼭 갈게요. 네. 나중에 시험 잘 봐서 엄마한테 허락 받아가지고. 그렇게 보러 오세요. 그래서 나중에 콘서트 오시면은 아이디가 지금 비베레님. 제가 비베레예요. 시험 잘 봐서 왔어요. 하고 인사해 주면은 제가 또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연 중에 어깨랑 목 주변도 계속 주무르시던데 지금은 괜찮으신가요? 아, 그러니까 그게 그건데 이어 모니터가 잘안 되니까 계속 저도 모르게 평소에 쓰지 않았던 근육을 막 계속 더 힘을 주게 되니까 여기가 막 압력이 차가지고 딱딱하게 뭉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계속 풀어준 건데 사실은 저도 공연 끝나고 나서 너무 막 민망한 게 프로가 무대에서 자기 막 힘든 거 내색하고 티내고 그러면 진짜 저는 허접이라고 생각을 해서 진짜 그런 티를 안 내고 싶었는데, 그날 좀 곡수도 많고, 모니터도 조금 그랬고, 그래서 그게 좀 죄송했죠, 보시는 분들한테. 저는 노래하는 사람은 백조 같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백조. 그, 호반 위에 있는 백조처럼, 그, 호반 밑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발을 젓고 있겠어요. 근데 그거는 나 혼자만의 이야기여야지 호반 위에서 백조를 보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그 발을 막 이렇게 휘적휘적거리고 있는 게다 보인다면 그 우아함이 반감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야 되는데 프로로서 프로는 노래로 얘기해야지 그게 좀 굉장히 죄송했습니다. 좀 없어 보였지는 않았을까. 그래서, 아우, 뭘 다들 하는 콘서트에 저렇게 혼자만 힘들다고 티를 낼까 막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뭐 잘했으니까 잘했으니까. 죄송 금지.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공연을 그렇게 막 노래 그런 게 티가 많이 나고 그랬으면은 제가 정말로 죄송했을 텐데 뭐 제가 봤을 때 노래는 뭐 너무 잘해서 뭐 얼마나 더 잘해?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농담은 농담이고 아무튼. 아,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하는 콘서트라 저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했고, 또 여러분들도 즐겁게 봐주셔가지고. 좋았고. 또 제가 이번에 샌리스트에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어요. 물론, 항상 하는 얘기지만 매번 모든 콘서트, 샌리스트, 메시지 이런 거 굉장히 신경 써서 준비를 하지만, 아니, 아무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무튼, 뭐, 그랬기 때문에 더 열심히 막 무대에서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태양계 수치곡이었는데 들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나의 사랑이 멀어지네. 나의 어제는 사라지네. 태양을 따라 도는 저별 속에 비친 가사 금세 생각이 안 나네. 벌써 까먹었어? 며칠 됐다고.
태양을 따라 도는 저 별들처럼 난 돌고 돌고 핑나 보시고 울컥한 거 넘찡했어요. 울릴 수 있었는데 아쉽. 그 콘서트 하면서 매번 뭐 이렇게 노래에 집중을 해서 그런가 생각지도 못할 때 뭔가 그런 것들이 올라오면 저도 사람인지라 감동을 받거든요. 하지만 난 울지 않았지. 안개 바닷끝 길 위에서 연달아 듣는데 너무 좋았어요. 거기 그 섹션 좋았죠. 저도 그 섹션 좋아해요. 긴 꿈이었을까? 안개 바닷끝 길 위에서가 연달아 있는 게 진짜 진짜 좋았어요. 제가 또, 제 콘서트엔 서사가 있지 않습니까? 곡 순서도 신경 써가지고 넣고. 이게 또, 공연이 전체적인 2시간인데 또 밴드랑 풀밴드랑 같이 했으면 더이 플로우 만들기가 쉬웠을 텐데, 피아노랑만 하니까 이 플로우를 만드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 처음에. 그래서 고생을 좀 했는데. 그래도 뭐, 너무 좋았지, 뭐야. 센리 맛집, 서사 맛집, 콘서트계의 미슐랭 3스타. 헤어질 결심 때문에 안개 요즘 최애곡이었는데 딱 선정해 주셔서 너무 좋았네요. 감사합니다. 서사가 느껴졌어요. 역시 라디오 작가 DJ 주신다고. 라디오 이제 슬슬 다시 시작해야죠. 뒤에 배경도 너무 예쁘고 여러 방면에서 신경 쓰신 게 느껴져서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물론 그날 몸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금방 뻗어버렸지만. 요것도 너무 감동적이었고. 족발 드셨어요? 예, 족발 먹었습니다. 공덕 쪽에 가서. 의상도 예뻤어요. 족발, 매운 족발이랑 먹었어요. 그냥 족발이랑, 순대랑, 순대국밥이랑. 손니도로 그립습니다. 돌아와 주세요. 1월 달부터 다시 돌아올 예정이에요. 제가 원래 내년 초에 하기로 했던 뮤지컬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소통이 좀 잘못돼가지고, 다른 배역이 되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저를 섭외하신 분은 제가 연락이 없으니까 안할 생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뭐야, 저는 아니 왜 대본이랑 이런 걸안 주시지? 그러고 있다가 보니까 제가 아는 다른 후배들이 그 뮤지컬 한다고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야? 아는 그 소개시켜준 분 전화해가지고, 야, 뭐 그거 캐스팅 된 거야? 야, 피디님은 네가 안 하는 걸, 안 한다고 얘기, 뭐야,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던데? 그래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 정도는 얘기해도 되지. 그 루스라고, 그 성경에 있는 룻에 대한 얘기인데, 그게 그렇게 돼버렸네, 아쉽게. 그래서 뭐 당장 연습 들어갈 것도 없고 지금 그 작품은 벌써 연습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전 그것도 캔슬이 되는 바람에 여러분과 쏜니도로로 이제 1월 달부터 만나 뵈야 될것 너무 아쉬워요. 아니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른 작품 하면 되지.
오, 그럼 보아스 하시려던 건가요? 몰라요. 저 일단 그 대본이랑 배역이랑 뭐 이런 얘기 없이 그냥 뭐 그게 파워포인트로 뭐 이것만 메일로 딱 와가지고 처음엔 저도 오해를 한 거죠. 뭐야, 이거 오디션 보라는 거야, 뭐야. 아니, 오디션 볼 거면 오디션 보라고 말을 하든가. 근데 그게 이제 서로 소통이 안 돼가지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1월 달부터 쏜니도로가 이제 재개가 될 예정이니까 여러분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까? 썸네일과 사연. 네, 지금 나왔네. 사연 준비, 썸네일 준비. 더 좋은 작품 기다릴게요. 아니 뭐 루스도 너무 좋은 작품일 것 같은데 아무튼 더뭐더 좋든 아무튼 뭐 재밌는 작품으로 또 인사드려야 될것 같아요. 좀 아쉽긴 아쉬워요. 올해도 제가 너무 원래 좋아하는 뮤지컬 제 개인 사정 때문에 너무 바빠서 그 뮤지컬도 못하게 됐고 내년에 그 뮤지컬도 하나 못하게 됐고 바쁜 건 좋긴 한데 이게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왁 톱니바퀴가 잘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쉽군요 조금. 그래서 1월부터 여러분 쏜니도로로 여러분 긴 침묵을 깨고 그동안은 쏜니도로를 제가 할 수가 없었잖아요. 솔직히 진짜 여러분 제 스케줄을 대충 아시겠지만 이제는 조금 12월까지는 조금 휴식을 좀 하고 아 이럴 때 일본이나 한번 나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여행 가고 싶다 근데 여행 갈 저기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아는 분들이 여행 나가는 거는 너무 좋은데 제가 아는 분들이 여행 나갔다 코로나가 확진되면은 원래 여행 경비에 막 3배, 4배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걱정이 돼가지고 삼촌님 도쿄 가보셨나요? 저 도쿄를 못 가보고 저는 오타루, 삿포로, 네, 그 북해도 쪽, 북해도 맞죠? 홋카이도가, 네, 북해도. 경비에 세네 배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코로나 확진되면은 자가격리 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도미토리나 쉐어하우스나 그런 데서 자려고 예상했던 사람들이 독채를 가서 혼자 써야 되니까. 그리고 비행기표 취소해야죠. 다시 해야지. 그러니까 경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여행을 원래는 열흘 정도만 하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강제로 비행기를 탈수 없게 되니까 한 14일 정도 격리를 해야 된다고 하면 14일을 2주 동안 늘어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경비가 늘어나죠. 너무 당연한. 그리고 해외 외항사 비행기는 그때는 못 탔었다고 하더라고요. 무조건 대한항공만 타야 돼가지고 이 파리에서 뭐 어디서 뭐 대한항공 타고 거기서 또 대한항공 타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북해도 진짜 짱 좋아. 너무 예뻐요. 특히 딱 이럴 때 가야 되는데 아? 눈 많이 올 때. 그뭐 얼음 축제도 하고 하잖아요. 삿포로에서. 저 부모님 모시고 갔을 때는 얼음 축제 딱 하기 한 4일 전? 5일 전? 아, 그때 가가지고 그걸 못 봤네. 그래도 너무 재밌었던 게, 오타루 운하는 사실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실망했지만, 그 사진 항상 거기 찍는 데 있잖아요, 포인트. 오타루. 거기 그 샷을 하나 남겼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아, 그리고 거기 진짜로 눈도 제가 좋아하는 눈도 많이 오고 눈이 지붕에 1m씩 쌓여 있어. 그리고 오르골도 너무 예뻤고 오타루에 오르골 공방 가보셨겠네. 그쵸?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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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쁜 눈 돌아가요. 그때 거기서 오르골만 한 6개 7개 샀나 봐다. 오르골 좋아해가지고 사진이 중요하죠. 사진 중요하죠. 남는 건 사진뿐이니까.
사진이랑 이런, 저거 뭐야. 기념품. 저기, 뭐야, 게다라고 하나요? 게다? 저거, 게다 맞죠? 일본 애들, 그 치마에다가 신는 그, 딸깍딸깍거리는 신발. 게다. 일본 애들 신발. 저것도 하나 사왔고. 오르골 사왔고. 오르골 보여주시면 안 돼요. 아, 귀찮아요, 지금. 아, 신발. 일본 애들 신발 있잖아요. 따까닥따까닥따까닥따까닥거리는 거. 나막신? 나막신? 나막신. 나무 신발. 혹시 저희 뭐야 여러분 콘서트에서 제일 좋았던 노래 뭔지 한 분씩 한 곡씩 딱한 곡만 난 이번 콘서트에서 이 노래가 제일 좋았다 오셨던 분들 네 많이 계시니까 오늘 여기서 얘기 나눠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안개 길 위에서 바다 끝. 곧 섹션이 Be My Love. 바람의 정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보다 더 극악 무도 지금 한곡 너무 어려워. 캐롤, 아, 캐롤. 사랑이 아니었다 말하지 말아요.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안개, 오. 그쪽 섹션이 맞네. 다 좋았는데. 아, 다 좋았죠. 다 좋지. 다잘 불렀으니까. 숨. 오늘 하루 쉴수 없니? My favorite things. 아. Raindrops and roses and whiskers and kitten wool. Bright copper kettles. Warm woolen mittens. Brown paper packages tied up with string.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안개. 아, 근데 진짜로 이거 곡 추리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 곡 추리는데. 한 40곡 정도, 46곡 정도에서 22곡으로 추린 거거든요. 행복해져라. 그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곡이었죠. 평소에 막 엄청 많이 듣거나 그런 노래는 저도 그렇게 많이 듣진 않거든요. 행복의 주문. 근데 연말이고 제 콘서트 주제가 잔향이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향기를 계속 남기고, 좋은 소리를 계속 울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자신부터 행복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일부러 콘서트 곡 마지막으로 행복해져라. 아, 행복의 주문. 그거를 선곡을 했죠.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 행복감을 느꼈으면 하는 바람에 트리스테짜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말아요 부르실 때 상도님 사연이 담긴 노래인가 했어요 아니 모든 노래에 다 사연이 있죠 만들자면 만들고자 하면 뭐다 사연이 있지 뭐 바람의 정원도 사연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날의 잔향이 아직도 저도 그래요 콘서트 자주 해야겠어 1년에 한 번씩만 하는데 좀 미니 콘서트라도 좀 작게라도 어디 하우스 같은 데서
작게 작게. 오늘부터 인간 향나무가 되겠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날. 향나무는 자신을 찍는 도끼에도 자신의 향을 남긴다. 그 노래 너무 좋았어요. 뭐? 잔향? 잔향 좋지. 허라 멈출 수가 없어요. 이게 내 사랑인걸요. 내 사랑이 사랑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말아요. 월간 콘서트는 힘들어. 아, 그 노래. 그 노래도 좋지. 아, 근데 솔직히 이번에는 콘서트에 안 좋은 노래는 솔직히 없었던 것 같아. 다 하나하나 제 자식 같은 곡들이야. 아무리 피하려 해도 귀에 걸리는. 제 입으로 제가 이런 얘기해서 좀 죄송하긴 한데, 근데 전 진짜 다 좋아가지고. 평소에 많이 듣기도 하고 너무 좋아하는 노래들이라. 저 캐롤 저거는 자주 듣는데, 저기 뭐제 낙공때 틀렸잖아요. Just hear the sleigh bells jingling, ring ting tingling too. Come on, it'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Outside the snow is falling and friends are calling you who. Come on, it's lovely weather for a sleigh ride together with you. 짱짱짱짱. 마지막까지 목록에 있다가 아쉽게 못 들려주신 노래는 무엇인가요? 아, 그거 되게 많아요. 피카부랑, 왜냐면 그건 제첫 번째 콘서트 때그 바이럴로 썼던 것들 있잖아요. 피카부, I miss you so much. 그 선물은 어디선가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근데 피카부도 원래 보농이 형이랑 영주랑 셋이 만나가지고 얘기할 때는 피카부가 목록에 있었는데, 피아노랑만 하니까 그좀 편곡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다음에 밴드랑 할때 하기로 했고. 아, 뭐. 아,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뭐 있었더라, 또. 지금 여기 정리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진짜. 오. 마지막에 또뭐 있었더라? 진짜 놓고 싶었던 게. 아, 저거 뭐야. 다시 또 누군가를 만나서. 근데 그것도 피아노보다는 어쿠스틱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요번에 빼게 됐고. 그리고 아리아도 있었는데, 아리아도 좀 뺐고. 가곡도 뚜르멘토, 이제 토스티 가곡을 몇개 넣으려고 했는데, 아, 곡이 너무 많으니까 뺄 수밖에 없었지. 유튜브에 내가 검색해 놓은 게 있으려나? 엄청 많아가지고 다 지워졌네. 그 뒤로도 계속 듣고 해가지고. 아무튼 엄청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막 떠올리려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 지금 핸드폰에 카카오톡, 아, 카카오톡 있을 수도 있겠다. 잠깐만 찾아볼게. 나에게 쓰는 메시지 있잖아요. 거기에 있을 수도 있어. 나와의 채팅. 아, 없어. 좀 오래돼가지고 없어졌네. 저기 있을 텐데.
명주? 영주랑 얘기한 거 있을 텐데. 아, 여기 있다. 여기도 없네. 내 속삭임으로 행복에 조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되요, 컨택해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하나, 둘, 셋. 아, 이미 확정된 것만 지금 남아있고, 없네요. 애석하군. 그대가 다 좋아해 피아노 버전도 너무 좋았어요. 그쵸? 아, 그대가 다 좋아해 피아노 버전 진짜 좋아. 이번 공연 때 피아노랑만 함께해서 갖는 분위기가 진짜 좋았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좋았던 기획이었다. 칭찬해, 칭찬해. 고생했어. 방왜 이렇게 추워?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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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져라. 백예린 노래도 있었고. 그다지 음원은 솜사탕 같았는데, 피아노 버전은 바닐라 아이스크림 같았어요. 감사합니다. 기획장. 짱! 벌써 올라왔군. 백예린 노래도 있었죠. 부블레 노래도 몇개 있었고. 낙공이네. 왜 저렇게 폼 잡고 부르는 거야? 밥맛 없게. 아우, 박상도 콘서트 쳤더니 제일 위에 뜨길래 한번 들어봤습니다. 와, 이거 벌써 1.2천회나 봤어? 안개 파워인가? 안개 파워! 따라따라따따. 아무튼 여러분, 너무 행복했습니다, 덕분에. 참,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계속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열심히 할게요, 제가.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노래로 우리 계속 함께 할 얘기들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콘서트 끝나고 한 얘기, 콘서트 영상 계속 보기. 아이고, 참. 감사합니다. 미마하군.
이제 저는 좀, 뭐야, 다음 주, 무슨 요일이죠? 14일이면? 다음 주 수요일에 대전 위켄센터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아, 그 카페 번호 남겼잖아요. 혹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쪽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자리도 별로 없고, 노래도 두 곡밖에 안 하니까, 무리해서, 또 대전까지 먼 걸음 안 하셔도 되고, 혹시 대전에 산다, 혹은 뭐 대전 근교 얼마 안 된다, 그런 분들 와서, 딱두 곡밖에 안 해요. 딱두 곡밖에 안 하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또 선착순이기 때문에, 줄을 서기야 하겠어. 작년에도 보니까 줄 서고 그러진 않더라고. 일찍 오시는 분들 좀 계시긴 했는데 와서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딱두 곡밖에 아니에요. 딱두 곡. 응? 아리아 두 개. 그리고 아리아도 하나는 제가 굉장히 자주 부르는 아리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새로울 것은 없다. 그러니까 잘 기회비용을 생각하셔서 많이 안 오셔도 됩니다. 오페라 너무 귀해요. 이번에 하는 건 오페라가 아니에요. 네. 작년에 했던 거는 제가 대본도 뭐야, 레치타티브를 대본으로 만들어서 극을 넣었잖아요. 하지만 이번에는 오페라 갈라 콘서트라 거기에 나오는 노래들만 부르는 거예요. 거의 콘서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굳이 뭐 그렇게 크게 무리는 안 하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오지 말라는 홍보는 처음 봐요. 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무리하지 말라는 얘기지. 또 조만간 무대 소식이 있을까요? 없음 대전에 가야죠. 별거 없긴 합니다만, 네. 그치만 같은 샌리도 새롭지 않았던 적이 없는 거죠. 오실 수 있으면 오시고, 무리는 하지 마시고. 네, 뭐, 알아서 하세요. 전 말씀드릴 거 말씀 다 드렸으니까. 뭐 개인 아리아 두 개랑 뭐 육중창 정도. 근데 육중창도 거의 뭐. 전 말씀드렸습니다. 위켄센터에서 하니까 뭐 알아서들 잘 판단하시길.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고 싶다,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아니 오시려면 오시고. 평일이라니. 네, 평일 공연도 있죠. 알아서 찾아가서. 아무튼 거기 제가 카페에 연락처 남겨놨는데 그게 다 저희 멤버들이거든요. 그래서 전화가 잘안될 수도 있고 이일 처리가 이게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답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소극장 오페라는 제가 주관해서 제가 있는 오페라 단과 또 다른 오페라 단, 그리고 거기 총 우리 예술 감독 김석구 선생님이 세 명이 으쌰으쌰 해가지고 다른 친구들이랑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전화 받는 사람들도 다 우리 있거든요. 우리 멤버들. 그러니까 조금 답답하고 성에 안 차시더라도 좀 말씀 예쁘게 해주시고 작년에 좀, 네, 문의가 오면서 상처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또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발 말좀 예쁘게 해주세요. 여기 있는 분들은 두 곡인 게 문제가 아니라 평일인 게 문제일걸요. 아, 평일, 그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평일날 반차까지 써가면서 이걸 봐야 될 공연인가에 대한 그런 생각을 좀 깊숙이 한번 해보시고. 제가 무슨
혼자서만 한 시간 정도 공연을 한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 반차 쓰고 오셔야죠 라고 말씀드리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두 곡밖에 안 하니까 이걸 뭘 반차까지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판단 잘 하셔서 무리는 안 하겠습니다. 돈도 벌어야죠. 그렇죠. 돈 보셔야죠. 중요합니다. 나의 생활이 있어야 나의 취미 생활도 있는 거지. 무리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꼭 오라는 말보다 왜 더 가고 싶지? 예, 뭐. 혼자서 한 시간 공연하니 순천 공연이 생각나네요. 순천 공연 같은 거 제가 오라고 충분히 말씀드리죠. 대전보다 더 멀어도. 근데, 네, 대전은 서울에서는 가까워도, 뭐 어디서도 다 가까워도, 제가 이번에는 좀 강력하게 추천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시겠습니까? 순천 공연 진짜 너무 좋았어요. 아니, 무슨 공연인들 안 좋았었나? 항상 좋았지. 순천에서 또 불러주시면 갈 의향이 있는데, 대웅이 형이 또, 연락을 나중에 주시겠죠? 따라라라, 따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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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년에는 진짜 정통 세리아 한번 하고 싶은데. 진짜 정통으로. 뭐, 오페라 부파도 좋지만, 완전 세리아. 베리즈모 가까운 시대로 해가지고 기회가 있다면 제발요. 아무튼 이제 슬슬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리사이틀도 너무 보고 싶어요. 리사이트 알겠습니다. 맨날 제가 리사이트 약속만 하고 지금 못 지키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있긴 한데. 어? 윤현찬 씨. 아, 이름 바꿨지. 민시윤으로. 민시윤 씨. 민시윤. 한 지 5분밖에 안 됐어요. 기춘이? 기춘이 여기 있는데. 민시윤 씨, 오랜만이에요. 2분 전에 키신 것 같은데. 민시윤으로 삼행시. 민. 민시로 개명을 한 거야? 시. 시. 시덥지 않게 이름은 갑자기 왜 바꿨어? 윤. 윤 씨가 어울려, 넌 임마. 그래 시윤아 왜 안 보러 왔니? 많이들 보러 왔는데. 다음엔 꼭 와서 정갈한 자세로 앉아있도록 하거라 콘서트장에. 알겠느냐? 현찬이 대전엔 안 오니?
아, 근데 나또 서울 올라가야 되네. 일요일날 녹화 있어가지고. 도니파크 재개장은 언제쯤? 아, 아까 처음에 안 들어오셨구나. 그 얘기 아까 했는데. 1월부터? 1월부터. 도니파크 재개장은 1월부터. 그리고 썬니더로도 함께 1월부터. 동영상은, 아, 찍어갖고, 요즘에 이제 편집하기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아, 녹화, 저거 뭐야. 별건 아니고, 지난번에 K스테이지 했던 거, 요번에 또 와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11일날 녹화하면은 24일인가 25일인가에 유튜브로 방송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캐롤 부를까 했는데, 저작권 때문에 안 돼가지고, 그냥, 바람의 정원이랑 시간의 기대어, 아, 그대가 다 좋아요랑 시간의 기대어 부르고 올려고요. K스테이지 너무 좋아요. 짱짱. K스테이지? 좋죠? 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AR로,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나? 아, 아무튼, 근데 이게 라이브로 하는 게좀 뭐, 녹화한 거를, 녹화본 목소리 보정을 안 하고 그대로 내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유튜브 방송이 나갈 때는 이 마이크 음폭이 위아래가 깎여서 나가요. 그래서 그걸 수정을 안 해서 나가면은 굉장히 좀 딱딱해 보이고 목소리가 이렇게 풍성해 보이지 못해서 아, 그게 좀 부담스러운데. 저는 라이브로 나가니까 그게 좀 부담스럽더라고. 그러니까 AR로 나가는 경우도 아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제가 뭐 거기서 AR 틀어놓고 립싱크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갑바가 있지. 성악가가 어떻게 립싱크를 할 수가 있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짓을 할수 없어. 그건 방청석은 없는 거죠. 어, 그거 방청석 뭐 만든다고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던데, 크게는 아니고 몇석 정도? 난 모르겠네. 한번 여쭤보세요. 방청석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근데 그게 올해는 없을 거예요. 올해는 없고 내년부터 그 슬슬 만들 계획이라고 들었던 것 같은데 방청석 없습니다. 아니 전화하지 마세요. 저 지금 그 녹화한다고 어디 얘기하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얘기한 거라. 아무튼, 저는 12월까지는 좀 충전의 시간을 갖고, 강민석 씨가 플스5를 사라고 계속 지금 부추기고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고민 중인데, 요번 주까지만 고민해보려고. 근데 지금 민석 씨가 저랑 같이 하고 싶어가지고, 제일, 재밌는 게임, 막, 이렇게. 형님, 이거 꼭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막 부추기고 있어가지고, 저 오늘도 쿠팡에서 막 버튼 누르락 말랑 하고 있어요. 네, 아마, 결제할 듯? 결제할 듯. 왜냐면은, 제 인이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인이어를 미국에 보내서 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수리비가 제가 좀 비싸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너무 싸게 사시죠? 아, 재수 씨. 왜 부추기냐고. 여행 안 가실 거면 지르시는 것도. 걍 사요, 사사사. 네. 아마 오늘 결제를 누르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연말까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아니, 또, 너무 마음이 설레는 게, 만약에 사놓고 물량 없으면 막 기다려야 되는데, 로켓 배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결제하면 내일 점심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저를 위해서 소비를 잘안 하는 편이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아, 작년부터 2년 동안 진짜 열심히 달렸는데, 이 정도는 사도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하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답변을 보니까 오늘 제가 결제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쵸? 엄마한테 등짝 맞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근데 이 정도는 뭐. 얼마나 열심히 일했어. 그쵸, 여러분? 2년 동안. 사세요, 사세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제우씨. 민석이가 도니파크에서 겜방도 해주시나요? 도니파크에서 겜방 하려면 일단 컴퓨터를 바꿔야 돼요. 그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왜냐면은 컴퓨터가 제가 좀 오래돼가지고, 캡처보드랑 그래픽카드랑 뭐랑 막 이거 연결해가지고, 그거 방송을 하려면, 그거는 조금, 플스보다 지출이 한 5배 이상은 돼야 돼가지고, 5배가 뭐야? 5배 되겠다, 5배. 플스 5배. 총 하니까 그 정도. 5배 더 되겠다. 그쵸, 여러분. 아, 이거 봐. 다들 찬성하잖아. 가볼까, 쿠팡? 아, 근데 민석이가 보내준 링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튼 여러분의 의견 잘 제가 수렴했고요. 빨리 방송을 끄고 저는 쿠팡에 가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닌텐도 지금 내년에 젤다의 전설로 나온다 그래가지고 닌텐도도 엄청 할것 같은데. 여러분 젤다의 전설 해보셨어요? 젤다의 전설? 아, 젤다 전설 진짜 핵꿀잼인데. 제가 코로나 때 일이 없어서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1년 동안 제가 제 직업으로 올린 수익이 제로였으니까. 그때 진짜 심적으로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그랬었는데. 그때 제 마음에 엄청난 위안을 주었던 그 대작, 젤다의 전설, 야생의 숨결. 아무튼, 제 게임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 게임을 하면서 거의 한두달 동안 플레이를 했거든요. 와, 어찌나 시간이 잘 가고 마음의 위로가 되든지. 그 광활한 대지에 그 속이 뻥 뚫리는 거야. 그 오픈월드를 탐험하면서. 젤다. 제가 링크와 동기화 되는 거죠. 난 박상돈 이꼴 링크. 젤다 전설 주인공 이름이 링크예요. 음악도 좋죠. 음악도 당연히 좋죠. 음악도 많이 들었고. 유튜브 보면서, 사실 그때 많이 곡을 들어놨죠. 평소에도 유튜브로 노래를 많이 듣는 편인데,
그 1년 동안 이 힘든 시기가 다 지나가면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불러야 되겠다. 경만아, 하이하이. 반가워. 그리고 이제 막 유튜브 보면서 노래들 막 준비하고 다음 공연에 이 노래 불러야지, 저 노래 불러야지.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카페에 올려주시는 리스트들 보고 듣고, 아, 요 노래는 나랑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하고 쟁여놓고 그랬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선곡이 그리 좋았네요. 그 시간들 잘 지나오셔서 다행히 이것도 감사해요. 아니, 뭐 저만 힘들었나요? 다 힘들었지. 다들. 그땐 다들 너무너무 힘든 시기였죠. 사실상 신청곡의 무덤이지만 부지런히 올리고 있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그 신청곡 올라왔던 노래 중에 제가 선곡한 게몇 곡이 있는데. 엄청 많이. 이번에 포함됐을걸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젤다의 전설 했다니까요? 아, 오랜만에 또 젤다나 한번 켜볼까? 아무튼 여러분의 조언 감사합니다. 역시 사람은 사고 싶은 건 사야 돼. 상도님 음성은 정말, 아이고, 콘서트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파이더맨, 어, 아파. PS5 결제부터. 그 민석이랑 온라인에서 만나가지고 라그나로크 해야 되겠다. 아무튼, 네. 많은 의견 감사하고. 나에게 주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아주 이보다 완벽할 순 없다라는 생각이. 지르는 거 생중계 해주세요. 아, 근데 그 링크가 지금 핸드폰에 있어가지고, 저 이거 방송 끄고 결제하려고. 아무튼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방송 종료하고, 12월까지 쉬는 날 많으니까, 가끔씩 여러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분이 홀가분해졌어, 왠지. 컨디션이 좋아 보여, 다행이네요. 굿나잇. 얼른 끄고 결제하세요. 안녕. 짜오짜오. 감사했어요, 여러분. 콘서트 때.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짜오.